Insert. Can I please insert? 웃기던데. 너무 봤어요, 엔딩 요정. 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이건 전복을 엄청 넣어서 시중에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텐데. 자,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자, 드셔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자, 두께 덜어 먹을 거. 가져가세요. 먼저 먹어. 아,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퍼줄게. 형님들 먼저. 누나 감사합니다. 아싸. 어우, 야. 자,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 근데 여기서 다 먹은 거야. 와, 이거 왜 빵 줬는지 알 것 같아. 양념 조금 먹었는데. 근데 약간 한식 같은 맛이에요. 땅콩잼처럼. 마늘 많이 넣었고. 이 전복잼처럼 이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빵에 찍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안 느끼해요. 이거 왜 만드시기 전에 해외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그치. 너무 고소하다. 파스타지만. 역수출 가능합니다. 어, 진짜 안 느끼하네. 약간 한국의 맛이에요. 파스타인데. 몇개 맛. 오. 근데 이거 간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를 때 집에서 맛있게 하려면 약간 양파하고 그 마늘을 약간 노릇노릇하게 최대한 다를 거니까. 그래야 풍미가 확 들어가. 대박인데요? 빵 드려보세요. 전복 그 요즘 배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팔전복이 배송이 와요. 막 얼려서 오고 이런 게 아니야. 검색해보면 다 나와. 팔전복. 살아있는 거. 네, 살아있는 거 와요. 아니 이게 안 느끼한 게 나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요. 야, 마늘 많이 빵에다 찍어 먹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마늘을 구워서 나는 그 단맛도 조금씩 나면서 양파 단맛이랑, 그죠? 아, 양파도 넣고. 그렇죠. 바게트 빵을 거의 적시듯이 먹어요, 맛이. 많이 먹네. 너무 맛있다. 저는 크림 파스타보다 전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하는 게 크림 파스타는 약간 좀 느끼한 거 못 먹어서. 근데 이거는 진짜 느끼한 거 느끼해요, 진짜. 신기하네. 전복 자체가 원래 그걸 잘 빨아들여요, 진짜로. 치즈를, 파마산 치즈. 내장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이게 내장을 넣는가 왔는가 달라지는 거야. 너무 맛있다. 여기서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찌더라고요.